아, 좋습니다. 선배님의 네. 지금 김종태 선수 어제 왔죠? 어제 내려와서 밤맥이 먹고 햄버거 먹고 닭도리탕도 먹고 살 빼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오셔서 엄청 드시고 가셨네요. 우철이 말로는 술도 엄청 많이 먹어서 기절해 있다고 그러던데 어제도 살아나셔서. 근데 김종환 선수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선수인데도 그러니까 네. 좀 더 치시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많은 동호인들분들이 그 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용인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대 우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종태 선수 자세는 뭐 동호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따라하기에 바이블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용인대 때 김장철 그 선생님께서도 동호인 중에서 가장 깔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진원 형이 깠던 건 아주 인상이 남죠. 뭐 그래도 김정삼 선수 뭐 김종태 선수 만나서 초반에 크게 밀리지 않고 나는 본인이 해야 될 걸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아 드롭 좋습니다. 김종택 선수가 잘 치는 선수니까. 예, 맞습니다. 네. 김종태 선수 방금 저 드롭 저에게도 좀 알려줬죠. 어떻게 쳐야 된다. 어떻게 쳐야 된다. 아 이거는 또 이렇게 공 참 공을 굉장히 알려주시기 아니 7시 방향에서 1시 방향으로 밀어서 치는 7시 방향 1시 방향 쪽으로 밀어치는데 되게 네, 방금 거는 몸에 맞았죠. 네 먹을 때 냈을 때 공을 위에서 아래로 약간 대각선 쪽으로 긁어내리듯이 하면서 치라고 알려줬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태기 형이 치는 걸 보면 그 드라이브 칠 때 자세 잡는 게 상당히 빨라요. 네, 라켓을 들어 자세 잡는 보면 그냥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그렇죠. 네. 머리 볼보다 이제 그 따라가면서 자세 빨리 잡는. 네. 그 공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 생각보다 초반에는 김종태 선수가 약간 좀 약간 탐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선수가 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낯을 많이 가려요. 그 이제 잘 모르는 선수랑 쳤을 때 좀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그래서 초반에 좀 탐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김종태 선수랑 게임을 하게 되면 본인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김종태 선수랑 게임을 몇 번 쳐보긴 했는데 아 일단 쫄고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너무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치고 그러면 거기 서 있더라고. 내가 뭘 칠지 아는 것 같아.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점쟁이 같은 스포츠. 일단 안 쫄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안 쫄고 먼저 해야 뭘 하지. 일단 마스 터더라고 치면 약간 쫄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마스 터더라고 그래서 많이 쳐봐야 되는 게 많이 쳐보면 안 쫄립니다. 최병창 선수 하실 때는 안 쫍니다. 하지만 그 형이 잘 칠 뿐이지. 아 근데 지금 김종택 선수가 그 관리라든지 이런 자세가 굉장히 깔끔해요. 네, 그렇죠. 모든 자세가 뭐 다 깔끔해요. 런지도 자세가 낮게 볼을 밑에서 치면
가사 같이 치네요. 네. 아마 가사가. 기술 그 진원 형이 말했지만은 그 기술 테크닉으로 봤을 때는 동호인 중에는 아마 최고. 왜냐면은 거의 못 치는 공이 없을 정도로 테크닉이 좋거든요. 아. 이 와중에 김정삼 선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치고 있어요. 아, 김정삼 선수 잘 칩니다. 생각보다 잘 빠르시고. 네, 빠르시네요. 네, 빠르시고. 샷도 예리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럭키. 럭키 사인 나왔네요. 이게 지금 금역성 포스트는 아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드롭. 정태경 형이 지향하는 드롭이 저런 거거든요. 니게 꽂는 것보다 벽에 붙어서 가는 드롭. 예. 왜냐면 그걸 상대방이 걷어서 올린다 하더라도 다음 다음에는 나에게 찬스가 오니까. 아, 저거는 실수죠. 김정택 선수 1세트 때 2-0으로 9-9. 굿샷. 아, 공을 빠르게 빼진 않았는데 코스가 너무 좋았고요. 벽에 바짝 붙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호인들이 아 여기서 실수하네. 우리 동호인들이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런 그 상대방이 보스를 쳤을 때 내가 그걸 스트레이트로 칠 거를 어느 쪽으로 칠지를 크로스냐 아니면은 스트레이트 드라이버 크로스냐 스트레이트냐 요거를 잘 좀 생각을 하시면서 치면은 방금 김종택 선수가 친 것처럼 좋은 샷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본인이 마지막에 실수를 하네요. 김종택 선수 중간에 실수가 좀 있었긴 했는데.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스 왔을 때 직선으로 뺄지 크로스를 뺄지 고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마스터 일반 이제 어느 정도 잘 치시는 분들은 직선으로 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이제 실력적으로 조금 위협한 분들은 크로스 비중이 아무래도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스트레이트 기술이 어렵고 그다음에 그게 효과적으로 먹히거든요. 네. 그 순간에는. 근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공이 좀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스트로크를 잡힐 확률, 스트로크를 잡힐 수도 있고. 네, 스트로크 잡힐 네. 확률이 이제. 네, 그죠. 심적으로 네. 부담이 되죠. 네. 하지만 방금 그 김종택 선수가 쳐서 포인트를 낸 것처럼 그 순간에서 드라이브를 저 벽에 붙여서 나이스하게 뽑을 수 있다면 그건 그거는 정말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샷이거든요. 과감하게 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보스트가 날라올 때 항상 크로스로만 뛰어가서 치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스트레이트도 칠 수 있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지 본인이 많이 연구하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택 선수도 체력도 좋아요, 사실. 아, 체력. 제가 요즘 그 김종택 선수 알려준 그 하체 훈련 덕분에 좀 잘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체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다리가 안 지치기 때문에 괜찮아요. 굉장히 받쳐줘야. 네 맞습니다. 아, 들어와 보겠습니다. 김종태 선수가 1세트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상대방을 요리하는 방법을 좀 알고요. 기술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상대를 좀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2세트는 좀 안 강한 상태로 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김종태 선수가 워낙 그 첫 번째 경기에서 그 랠리 위주로 하면서 몸을 풀어가는 스타일,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간혹
한 세트를 뺏기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 아니. 그거도 그랬다 했는데 그냥 아. 좀 샷이 다 이제 핀보드에서 묻지 않게 확실히 잘 들어가네요. 네. 김종태 선수가 확실히 파악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아니, 여기서 어떻게 여기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 드라이브 쇼. 드라이브. 항상 그 정종선 선수가 드라이브를 중간에 저렇게 발리로 끊으면 대부분이 저런 식의 지금 보면은 발리 드롭을 많이 넣거든요. 확실히 이게 마스터 경기는 수월이 생기면 점수가 확실히 잘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마스터들이 확실히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을 올려 걷어냈는데 공이 예. 됐네요. 오, 걷어냈습니다. 굿샷, 굿샷. 좋습니다, 저런 거. 그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챌린저급이나 아니면 새내기급에 있는 그 동호인들이. 네. 김종택 선수의 그 다음 움직임을 잘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네, 그건 많이 봐야 될 거예요. 네, 김종택 선수가 드롭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맞드롭을 놓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크로스로 드라이브로 쳤을 때 김종택 선수 준비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러게 킬샷인 줄 알고 다음 준비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마스터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좀 적죠, 아마. 네. 끝까지 공이 정말로 아웃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옆에서 흥미진진한 경기 또 이어지네요. 여자 마스터 경기. 네, 제가 잠시만 제가 저 자료 좀 주고 오겠습니다. 방 김영삼 선수가 이제 팀보드 바로 위에 예. 그 드라이브 수정을 해서 깔아쳐서 점수를 냈는데 김영삼 선수도 코트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지금 김종택 선수가 워낙 코스라든지 그렇죠. 예. 워낙 수비가 좋고 그러니까 하여간 예. 지금 김종택 선수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정도 낸다는 자체가 아 그렇죠. 네, 이분도 실력이 대단하다. 네. 김에 또 숨은 고수가 또 한 분 계셨네요. 네. 아 지금 옆에 코트에서는 지금 여자 마스터 첫 번째 경기 아 네 아, 심나진 선수와 송유미 선수의 경기 아 있는데 송유미 선수 지난번 구미대에서 마스터 여자 마스터에서 우승하셨죠. 우승자. 그 이재민 선수의 네, 와이프. 예. 아이고. 아, 김종택 선수 오늘 스트로크 저런 스트로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아마 그 첫 경기라서 몸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마스터 여사 김종택 선수의 아, 김정삼 선수의 경기. 1세트, 1세트도 김종택 선수가 11대 7로 이기면서 2대 0으로. 네. 2대 0으로.